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또 저를 포함해서 모든 이제 선배님들과 감독님이 개그 욕심이 또 있기 때문에 멀었어 하죠 또 예. 네, 한마디를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없거든요. 촬영 외에는 웃음 네, 그렇죠. 현장에서 정말 많이 웃었고 그래서 뭐 힘들었다? 혹은 뭐 체력적으로 힘들었다? 정신적으로 힘들었다가 잘 기억에 남지도 않고 또 오랜만에 저는 지방에서 긴 시간 촬영하는 영화였는데 그 시간이 진짜 여행 간 것처럼 너무 즐기면서 재미있게 찍었었거든요. 예, 네, 그래서 참 좋은 기억이에요. 네. 자, 웃음과 즐거움의 중심에는 늘 이분이 계시죠. 유해진 씨. 오컬트 장르의 매력 이번에 느끼셨나요? 뭐 장르를 떠나서 그냥 이야기가 되게 그 신선함이 있었고요. 그리고 이제 이런 이야기를 장 감독님은 어떻게 그릴까, 어떻게 이게 표현이 될까가 상당히 좀 궁금했었어요. 근데 이 분야에 진짜 독보적이시니까, 그리고 진짜 장인이잖아요. 그래서 정말 어떨 때 그냥 턱 맡기는 마음 편하게 그러고서의 찍혀놓은 그 결과 이렇게 가편집된 걸 봤을 때 참 묘하구나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던 그런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. 미장센도 참 어디서 보지도 못했던 그런 것들도 많이 있었고요. 예. 정말 예, 독보적인 예, 묘한 작품의 탄생, 예, 파묘입니다. 또 아까 마이크 받으신 기자님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저 헤라드팝 이미지 기자입니다. 저는 장재원 감독님이랑 김고은 배우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. 그 장재원 감독님이 이제 김고은 배우를 꼭 그 역할을 캐스팅하고 싶으셨던 이유 좀 궁금하고요. 박정민 배우님에게는 좀 따로 전화를 부탁하신 건지도 궁금합니다. 그리고 김고은 배우님은 그 이후에 시나리오를 받아보고 시나리오 자체는 좀 어떠셨는지 궁금하고 출연을 확정하시고 나서 박정민 배우님에게 좀 감독님에 대한 조언을 좀 따로 들은 게 있으신지도 궁금합니다. 네, 저는 중심에 박정민 배우가 있는데요. 일단 감독님, 김고은 씨여야만 했던 이유가 뭡니까? 일단 그 고은 씨가 이 역할은 일단 좀 쉬운 역할이 아니에요. 예, 쉬운 역할이 되게 기술적으로도 되게 어려운 역할이고 영화 후반부에도 그렇고 되게 기술적으로도 많이 어렵고 또 그래요. 근데 제가 김고은 씨를 김고은 배우를 사바 이 개봉할 때 시사회 끝나고 뒤풀이 자리에서 탁 그 한번 멀리서 봤어요. 저 멀리서 몰래 봤죠. 예, 몰래 봤는데 몰래 보고 그냥 그 한 커트로 시나리오로서 내려갔어요. 예. 근데 이제 저도 박정민 배우한테 계속 물어봤죠. 교회 그 크리스찬으로 알고 있는데 무당 역할을 줘야 되는데 이거를 참 잘 접근을 잘 해야 되겠다 해서 박정민한테 고기를 많이 사줬습니다.